이데일리 TV입니다. 만도, 한국전력, SK바이오사이언스, HMM, 롯데케미칼, STX중공업, 알테라 담겨있네요. 한국경제TV는 만도, STX, 한온시스템, 알테라, HMM, 금호석유, 파세코, 한국항공우주까지 담았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HMM, 만도, STX중공업, 금호석유,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한온시스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은 STX중공업 역시 들어있고요. FN가이드, 비덴트, 만도, 펜오션, 덕산, 네오룩스, 한온시스템, 금호석유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보니까요. 일단은 뭐 이슈가 있으면 특징주에 올라오는 약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또 중복되는 게 좀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만도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STX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이 예.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특징주가 많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활발하게 좀 확대가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압축이 되고 네.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전에도 저희가 좀 얘기를 네. 나눴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보면 약간 이슈를 엮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약간 주기도 짧아지다 보니 중장기적 네. 관점을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단기성으로 시장이 보인다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예. 잘 짚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찌 보면은 두더지 잡기 식으로 하루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가 하루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 버렸다가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두더지 잡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테마같이 급등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쪽 따라갔다가 또 수익을 까먹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면서 아마 지금은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 수익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안 까먹는 것만 해도 저는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어놓은 것만 해도 네. 네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익절을 하고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조금 더 나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 가져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현금 확보가 가능하시다라면 좀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주식하는 분들이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맞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수익이 나고 네. 있어도 그거를 또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리상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HM 같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다시 가는 이 그 계속해서 강세잖아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좀 상승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2차 전지처럼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팔더라도 한 5% 손해볼 거 좀 덜 먹을 생각하고 매도를 한다면 예.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꾸준히 가져가고 단 그 당일 두더지 잡기 식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런 건 결국은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늘 비슷한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투자 관점과 원칙에서 자꾸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절대 손해볼 일은 없어요. 욕심부리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종목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은 STX 중공업을 첫 번째 그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더지 잡기식의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STX 중공업이 24.2%까지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종목이 안 가다 보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이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갈 수밖에 네.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참으셔야 돼요. 이걸 좀 참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뭐 STX 중공업이 급등한 이유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네. STX 중공업이 얼마만큼 수산업의 경쟁력을 앞으로 만들어 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TX 중공업 그동안 이런 표현 쓰면 이 기업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듣보잡이었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물적 분할, 수산업에 예. 대한 신재생 사업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갑자기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확인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인데 저도 가끔씩 까먹거든요. 헷갈려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혼자 다 먹는 거고 인적 분할은 나눈다라고 그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분할 방식, 물적 분할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지분을 같이 나눌 것인가, 아니면은 LG 화학만 독점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적 분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SS 중공업이 LG 화학이 독점적으로 다 가져간다, 혼자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끔씩 그래서 저도 지분 배분 방식은 아는데 이게 가끔씩 헷갈려요. 물적 분할이면 나눈 건가?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물적 분할을 혼자 다 먹는 거고 인적 분할은 그냥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적 분할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정말로 사업을 키울 목적, 진짜 선한 목적이죠. 선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M&A. 그러니까 그 사업 부분만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돈 마련, 유동성 마련, 이 목적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 두산 퓨얼셀 물적 분할 했잖아요. 네. 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유동성 마련,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STX 중공업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게 고민이 되겠죠, 이제.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STX 그 그룹이 사업을 무리하게 너무 확장을 했었다가 업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회사들 많이 매각을 하고 분할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M&A, 두 번째 유동성 확보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적자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 재무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내로 SS 중공업이 작년 7월 달,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크랭크 샤프트 사업부하고 테크 하우스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크랭크 샤프트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테크 하우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 삼박 테크 하우스로 물적 분할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일단 뭐 회사에서는 첫 번째 사업을 키울 목적도 있겠지만은 과거 행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 목적에서 어찌 보면은 물적 분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향후에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유상증자라는지 이런 유동성 확보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키울 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2대 8 정도, 그러니까 사업을 키울 목적이 2, 그리고 유동성 확보가 지금 현재 8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100대 0이 아니라 2대 8 정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가 어쨌든 그 풍력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신재생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계질 방식이 있고 부생수소 방식이 있고 순환의 방식이 있는데, 지금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에 압력을 가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고,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뽑아내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배출가스 문제 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그룹이라든지 효성 같은 경우도 수전의 방식으로 옮겨갈거든요.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도 이 수전의 방식으로 갈 겁니다. 수전의 방식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SX 그룹이 풍력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전의 방식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풍력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전의 방식에서 수소를 뽑아내게 된다라면 아마 SK중공업은 정말 커다란
사업 확장이 좀 이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2-8 정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더 보고 네. 계시는군요. 어쨌든 지금 뭐 많이 이름을 올렸던 그런 기업은 네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어쨌든 지난 19일에 나왔던 이 물적 분할 네네. 공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상한 거의 2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과연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물적 분할이 되는지 네네. 그리고 사업성이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계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 하지만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가진 마시기를 또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만도를 좀 픽을 했고요. 네. 일단 STX 중공업은 좀 많이 길어졌어요. 하도 오랜만에 언급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럴 때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폭스바겐의 5천만 기준 서스펜션 계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서스펜션 계약을 단순히 서스펜션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때문에 제가 할 때는 좀 그 특징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폭스바겐 쇼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라면은 이 폭스바겐과 어쨌든 이게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게 사업 연관성, 그게 사업 파트너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연결시키냐가 이제는 관건이라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천만 개 정도 서스펜션 계약을 하게 되면서 2033년까지 안정적인 어떤 사업 파트너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차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위 업체가 테슬라고 유럽은 어쨌든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 쪽으로 어쨌든 빨리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 만도 같은 게 좀 발 빠르게 나와서 이렇게 폭스바겐 쪽으로 사업 파트너를 구축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LG화학이 삼성 SDI가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LG 그 2차 전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납품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도 같은 경우 그 반대로 2033년까지 안정적인 납품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하자면은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특징적으로 꼽힌 이유는 어쨌든 최근에 폭스바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폭스바겐 쪽에 안정적인 납품처로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전기차 업체라든지 장점 부품업체가 악재지만은 이게 또 분위기가 나중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 악재가 자연스럽게 선반영이 됐을 때는 이런 만도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노메트리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만도 0.43%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도가요. 이번에 서스펜션이란 단일 품목으로는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계약을 따낸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2033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런 고객처를 확보했다는 네, 그렇죠. 의미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또 어떤 걸 볼까요? 마지막은 HMM인데요. 그 서두에 뭐 해운이라는 철강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에서 다른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갈 만한 업종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해운주로 회귀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네. 옮겨갈 좀 재미거리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새롭게 조금 부각시킬만한 업종이 예. 눈에 안 띄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다시 회귀를 해버렸는데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지수를 지금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3월 10일에서 3월 11일 부근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게 돼서 반등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째를 기점으로 해서 HMM을 보게 되면 HMM이 그 주기로에서 상승이 화면을 보시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연결시켜서 보냐면은 예.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해운주가 좀 쉬어갈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등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추가 상승적으로 이끌 만한 업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새로운 업종을 봐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해운 업종으로 다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갈 만한 업장이 없다 보니까 다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빠꾸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HMM이 지금 3위 요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포스코 같은 철강수도 다시 강세를 보인 이유가 다시 갈 만한 업장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좋았던 업종들로 다시 수급이 옮겨갔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 뭐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벌크선 온유지수 같은 경우에도 2,281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BDI 지수, 벌크선 권한음물 온유지수 같은 경우는 이 2,500포인트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호재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지금은 수급이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이게 더 좋아질 건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갈 만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회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어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는 HMM을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지켜볼 수 있다. 아직은 그 네. 주가선을 뛰어넘을 만한 호재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오늘 HMM 같은 경우 8%대 급등이고 펜오션도 11%나 네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HMM도 HMM인데 펜오션 쪽을 또 더 보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업종 내에서 그 관점은 순환매 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SCFI, 상하이발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근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와 연관된 BDI 지수가 상승. 그러다 보니까 이 벌크선 비중이 높은 펜오션 쪽으로 봐라. 연결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에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조건이 BDI 지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저항대가 되고 있는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논리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년 3월인가 6월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3월 달이 어쨌든 2,500포인트, 그 벌크선 운임지수 2,500포인트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연결고리로 추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